이호석의 주력 종목 신한금융투자 서면 PW 라운지 이호석 연구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 연구원입니다. 네, 연구원님 오늘은 어떤 종목 살펴보시겠습니까? 네, 오늘의 주력 종목은 위기 스튜디오, 덱스터, 바이브 컴퍼니, APS 홀딩스입니다. 네, 오늘 아무래도 메타버스 쪽에 좀 집중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이 가운데 어떤 종목을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위기 스튜디오인데요. 그 전에 앞서서 이제 최근에 늘어난 여가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달래주기 위해서 메타버스 테마가 각광을 받고 있고요. 올해 이제 상반기에 미국에서 먼저 메타버스 ETF가 상장됐고 국내에도 이제 10월 13일부터 메타버스 ETF 4종 이제 상장이 되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그 4종 중에서 ETF 4개 ETF의 중복으로 이제 편입되는 종목들에 대해서 좀 추려보았거든요. 그 첫 번째가 이게 위기 스튜디오고요. 대표적인 이제 컴퓨터 그래픽 그리고 시각 특수효과 서비스 제공업체인데요. 그 2018년 5월에 국내 최초로 이제 월트 디즈니 공식 협력사로 선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뭐 레몽레인이라든지 MP, 이미지나이컴즈 같은 이제 미디어 컨텐츠 업체들을 인수를 하면서 이제 좀 더 나아가서 종합 미디어 컨텐츠 업체로 도약이 기대되는 국면에 있고요. 이제 자체 IP를 기반으로 해서 컨텐츠 제작도 가능하고 향후 뭐 국내 OTT 업체들과의 이제 시너지 효과도 기대되기 때문에 주력 분야인 이제 또 CG나 VFX 부문도 영업력이 더 향상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지금 메타버스는 이제 초입 국면에 들어섰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한 2030년까지 연평균 26% 정도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기대가 되거든요. 위직 스튜디오는 이제 메타버스 부문 사업을 뭐 실감형 컨텐츠를 기반으로 한 뭐 유통이나 커머스, 엔터테인먼트 사업으로 확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콘텐츠 부분에서도 이제 원스톱 플랫폼을 구축을 했습니다. 뭐 제작사들을 통해서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있고요. 최근 이제 오디언 게임 흥행을 통해서 국내 제작사의 전반적인 능력이 재평가되는 계기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추가적인 기술 경쟁력으로 바탕으로 한 수혜가 기대가 됩니다. 두 번째 종목은 바이브 컴퍼니인데요.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에 필요한 역량을 갖춘 기업이고요. 지금 디지털 트윈이라는 사업을 선도하고 있는데 이것이 현실을 그대로 가상으로 옮길 수 있는, 복사할 수 있는 이제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정부 관련 매출이 한 50%에서 현재 70%까지 급격히 증가를 한 상황이고요. 국내에서는 이제 경쟁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기업 개선까지 매출이 늘어난다면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것이라고 보입니다. 여기에 고객 맞춤형 데이터 구독 서비스인 그 썸트렌드가 향후 캐시카우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AI 핀테크 기업인 핀빗을 통해서 ATS 서비스도 준비 중인데요. ATS 서비스는 AI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한 자동 매매 시스템이거든요. 향후 이게 가상화폐나 주식시장에서 활용될 폭이 넓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 발전성 또한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